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6 농구 종목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자부 결승 경기가 끝났고요. 이제는 남자부 결승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남자부 결승 경기는 국민대와 연세대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역시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대는 인천대를 꺾고 올라왔고요. 연세대는 한서대를 꺾고 올라왔는데 역시나 지난 대회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각을 드러냈던 양 팀이 맞붙었고요. 경기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간 한 쿼터에 7분씩 4쿼터로 이뤄지겠고요. 4쿼터 경기 종료 2분 전에 데드타임이 적용되겠습니다. 4쿼터 동점으로 종료될 경우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연장전은 3분으로 경기를 치러지겠습니다. 작전타임은 1회당 30초, 전반 2번, 후반 2번씩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케이노 연세대 팀이 무브 한서대 팀을 준결승에서 꺾고 결승에 올라왔고요. 국민대는 인천대의 스타트를 꺾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연세대와 국민대의 결승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연세대는 지난 대회 우승팀이고 국민대는 지난 대회 4강까지 올라왔던 팀입니다. 여자부 경기에 이어서 남자부 경기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6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대회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쿠스프라는 단체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라는 그런 협의체라고 합니다. 대학 운동부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 스포츠를 관장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대학 스포츠가 발전해야지 프로스포츠도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근간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대학생들이 또 학업에만 또 정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운동을 같이 하면서 또 제대로 된 또 긍정적인 그런 또 정신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학 스포츠들이 많이 또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쿠스프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학업도 병행하면서 스포츠도 같이 하는 그런 엘리트 스포츠 그리고 일반 대학생이 즐기는 클럽 스포츠 사이에 좀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클럽 스포츠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대학 농구 동아리 U리그로 이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3년에 걸쳐서 올 시즌까지 계속해서 이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들도 지난 대회, 뭐 지지난 대회 계속해서 참가한 팀들이고요. 전통의 강호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네. 4강에서 뭐 연세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국민대는 정말 치열한 접전을 펼쳤거든요. 네. 양 팀의 경기력을 이렇게 좀 조금 봤는데 결승전은 정말 좀 치열한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쿠스프가 지향하는 대회가 좀 이렇게 너무 결과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좀 이제 페스티벌 축제로 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오늘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연세대 볼케이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산처럼 끈끈한 우애라는 팀명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 볼케이노고요. 목표는 언제나 우승입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에 이 대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3년 동안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지난 대회 우승팀답게 목표는 우승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연세대 볼케이노 팀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대 팀은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힘겹게 결승에 올라온 거를 저희가 지켜봤고요. 뭐 팀명은 국민대학교 팀이라는 뜻이고요. 항상 즐기는 농구 그리고 특징을 속공이라 그랬는데 역시 농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공이다라는 거를 이 국민대 팀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공이 예. 뭐 가장 손쉽게 득점을 또 올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관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이 공격 전술이기도 하죠. 예. 지난 4강에서 사실 이 많은 분들께서 국민대 4강전을 지켜보셨는데 이 환호 소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화끈한 그런 속공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연세대 볼케이노의 베스트 5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용호, 김윤, 최양선, 박범찬, 정현수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국민대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희철, 김진영, 이의성, 서재권, 강수민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속공에 능하기 때문에 뭐 연세대학교는 공수 전환 과정에서 수비를 좀 더 많이 힘을 좀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연세대학교는 모든 선수들이 좀 신장과 또 힘을 갖추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앞서 4강전에서도 봤지만 득점력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렇게 많은 실수가 좀 나오지 않았던 연세대 팀입니다. 자, 연세대 볼케이노와 국민대 쿠바. 과연 마지막에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뭐 항상 그렇지만 연세대는 푸른색 유니폼이고요. 그리고 국민대는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결승전을 치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자부 팀들은 정말 뭐 운동 능력들도 다들 좋고, 예. 또 벤치 멤버들도 비교적 좀 넓게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자부들 선수들보다는 더 많은 좀 득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대회에 이제 선수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수가 12명인데 여자부 선수들은 뭐 6명, 8명 이 정도에 불과했지만 남자 선수들은 12명 꽉 채워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팀오프로 양 팀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세대와 국민대의 결승전 경기 함께 하시죠. 확실히 빠르게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남자 선수들이고요. 공 끝까지 살려냈지만 마지막에 빼앗겼습니다. 일단 연세대의 첫 공격은 실책으로 시작을 하네요. 예. 이의성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다시 이의성, 강수민, 석점 노립니다. 강수민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확실히 높이가 좋네요. 예. 빠르게 빠르게 석점 노리고 있습니다. 석점 깔끔합니다. 강현수 선수의 장점이 뭐 리딩과 또 슈팅인데 지금 패스를 받고 군더더기 동작 없이 곧바로 슛을 올라가네요. 예. 선제점에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왼쪽 측면에서 돌파 시도. 네. 연세대학교가 경기 초반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윤 선수와 최양순 선수가 지키는 포스가 대단하네요. 자, 다시 공격권을 따낸 연세대학교입니다. 공격할 때는 또 굉장히 빠르게 전개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이번에도 석점 쏘죠.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골대밑에 있는 심판은 국민대의 볼을 선언을 했는데, 네. 지금 콜이 좀 바뀐 것 같죠? 예. 국민대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다시 연세대의 공격. 공 살려내는 국민대입니다. 잘 살려냈습니다. 이의성 빠르게 뛰고 있고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의 속공. 돌파 시도. 다시 공을 따내고 있는 국민대학교. 연세대가 지금 벌써 실책이 3개째인데 이걸 국민대가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턴오버 유도의 효율성은 낮아지죠. 네,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은 심판의 휘슬이 잠깐 울렸는데요. 지금은 그 공격 제한 시간이 예. 네, 조금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다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연세대의 공격으로 경기가 재개됐고요. 좌중간에서 돌파 시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국민대학교. 빠른 전개. 자, 한 템포 늦추고 있습니다. 강수민, 다시 강수민, 강수민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따내고 있는 국민대학교.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엔 이의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즈볼 파울이 지적이 됐네요. 예. 확실히 결승이라 그런지 뭐 양 팀 선수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스코어는 3대 0으로 연세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패스 좋았습니다. 골밑 두 점 올려놓지 못했어요. 멋진 하이로우 게임이었는데 예. 이게 마무리가 안 되네요. 자, 이번에 국민대의 반격. 이의성 바운드 패스 좋았습니다. 돌파 시도 이후에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서재권의 깔끔한 득점. 연대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저렇게 하이포스나 로포스 쪽으로 공이 투입이 돼야 빅맨들을 바깥으로 끌어올 수가 있죠. 예. 아 좋네요. 네. 롤 패스 짧았습니다. 다시 빠르게 전개하고 있어요. 네. 이의성. 이런 장면들이 연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반면에 국민대는 또 이런 장점들을 더 발휘시켜야겠죠. 네. 공수 전환하는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나 뭐 이의성, 강수미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아, 다시 턴오버 나왔습니다. 이의성과 강수민, 강수민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역전 국민대학교 5대3 2점차로 앞서나갑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11번 정현수 선수가 순간적으로 외곽 슈터를 못 쳤습니다. 예, 예. 네, 아주 아쉬운 실수네요. 최양선. 박희철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저 지금 나오는 박희철 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예. 반칙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연세대가 높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파울 관리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버텨줘야 이 국민대 선수들도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예. 자, 연세대학교의 타임아웃. 연세대 선수들과 국민대 선수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은 이제 긴장을 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플레이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일단 실책의 초발에 많고 예, 예. 국민대 선수들은 야투 마무리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연속 5득점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두 팀의 준결승 경기를 모두 봤는데 그 준결승 경기보다는 선수들이 좀 실수가 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연세대학교는 한사대와의 준결승전에서 40점 이상 넣었었거든요. 예, 예. 자, 하지만 현재까지는 3점에 그쳐있네요. 자, 1쿼터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13초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가 재개되겠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샷클락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전광판에 메인 전광판에 있는 남은 시간은 잘못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다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2분 10초입니다. 다시 심판의 휘슬이 울렸고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가는 석점슛. 정현수의 석점포. 다시 앞서가는 연세대. 연세대는 뭐 정현수, 박범찬 이 선수들의 외곽슛 또 신장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예. 패스만으로 지금 3점을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쏴야죠. 자,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연세대 따냈습니다. 빠르게 공수 전환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아, 패스 빠르게 네. 이어지고 있어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제 김윤 선수가 로우 쪽에 있다가 갑자기 하이포스트 올라와서 이제 볼 배급 역할도 해주고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연세대학교의 많은 외곽 슈터들의 움직임을 더 지금 벌려주고 있습니다. 네네. 잘 밀어넣어줬고요. 석점 쏩니다. 짧았습니다. 공 따내고 있는 연세대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점 깨끗합니다. 오영호 선수 공격 리바운드가 세컨 기회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더 힘이 빠집니다. 예예. 예. 이의성 왼쪽에서 돌파 시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8대5로 석점차 연세대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뭐 외곽에서만 볼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또 상대 빅맨들에게 수비 부담을 더욱 지워줘야 됩니다. 예. 이의성 샷클락 떨어지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빠르게 뒤쪽에 정현수
다시 뒤로 내줬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0여 초가 남았고요. 샷클락 5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점 쏩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쿼터 남은 시간 1초. 아, 버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양 팀의 1쿼터 경기 8대5 연세대가 3점을 앞선 가운데 종료가 됐습니다. 2쿼터 경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